있어요. 야, 그 저 아니. 저녁에 시간 좀 돼? 나이 모르게 나 좀 보지. 어, 용건만 말할게. 너 퇴근하고 나 좀 보자. 어, 매제! 여기. 야, 안주도 먹어가면서. 아, 괜찮은데. 아유, 제가 할게요. 아니야. 힘들었다, 없다 써. 이럴 때 쓰지. 놀랬지? 갑자기 불러내서. 아, 아닙니다. 죄송해요. 뭐 없습니다. 그래. 솔직히 듣고 처음에 진짜 어이가 없더라. 화도 나고. 아니,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 엄청난 일을 벌어놓고서 쌩을 까나. 아니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절대로. 아, 알지. 평상시에 내가 자네 인품을 아는데. 이제 남자도 남자로 얘기 한번 해보자. 도저히 안 되겠냐, 나이랑? 죽어도 같이 못 살겠냐고. 아이고, 형님. 그래, 알아. 나이랑 같이 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야. 까탈스럽지, 말로 뼈 때리지.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해, 매저는. 아니에요. 나이도 저 많이 참아줬어요. 아니야. 내가 알지. 왜 몰라, 어? 매저를. 그런데 말이야. 걔가 심성이 나쁜 애는 아니잖아. 응? 무 자르듯이 그러지 말고 가능성, 일말의 여지 그런 거 있잖아, 왜. 도저히 안 되겠냐? 정념이 떨어져서 얼굴만 봐도 막 짜증나고 그래? 그 정도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쉽게 한 결정이 아니라서. 그치. 누가 이혼을 쉽게 결정을 하겠어. 솔직히 내가 이럴 말할 주제는 안 돼.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스타트 끄는 게 나니까. 근데 나 이혼할 때 진짜 막판까지 죽을 똥 싸면서 최선을 다했다. 현경이 마음 돌려놓으려고 그 돌바닥에 내가 무릎 탁 꿇는 바람에 나 두 무릎 다 나가가지고 나 한동안 휠체어 타고 다녔어. 내가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까지 내가 현경이 막 붙잡고 살려달라고까지 얘기했다. 아, 톡 까놓고 말해서 인정 많은 게 죄는 아니잖아. 그치? 남자가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솥밥 먹던 동생이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걸 쌩까? 그게 인간이야? 아니잖아, 인간이. 맞잖아. 야, 솔직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뭘 그렇게, 어? 아,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우리 마누라랑 애새끼들이랑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이 몸이 부자잖아! 진짜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나는. 압니다, 형님. 그 일단 좀 진정을 좀 하시고.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셨냐? 내가 돈 날리고 싶어서 보증을 섰겠냐고! 어, 조용히 좀 먹읍시다. 여기 전세 냈나, 진짜. 뭐요? 전세 냈냐? 그 초면에 말이 짧네요, 너는. 뭐요? 아니, 죄송합니다. 좀 술이 좀 과하셔가지고 죄송해요. 이제 현경이 좀 불러봐. 내 할 말이 있어서. 야! 형! 형님! 빨리 데리고 가세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래요? 저 전세도 못 사는 그지예요? 아니에요, 형님. 저 이혼당 해가지고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요. 아, 일어났어요. 한잔할까요? 빨리 데리고 나세요. 언니 오빠 무시해서 얘기 안 한 거 아니야. 그건 오해하지 마. 아러기 집애야. 그건 우리 자극지심이고. 그래서 솔직한 네 마음은 뭔데? 진짜 정리된 거야? 차라리 언니 오빠가 알고 나니까 더 홀가분한 것도 있어. 아니, 그거 말고
재부에 대한 네 마음 말이야. 확실하게 정리된 거냐고. 그럼 그런 확신도 없이 이혼했을까? 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야.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난 이혼할 때 그 자식이랑 같은 공기조차 나누기 싫어서 도장도 찍기 전에 지윤대고 나와버렸거든. 진짜 헤어지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 보통은. 근데 너랑 재부는 아니잖아. 집도 아직 같이 살고 있고 직장도 그렇고. 그건 그때 집을 팔면 너무 손해였어서. 그리고 엄마 아버지한테도 얘기 안 한 상태고. 그렇다고 네 성격에? 난 아니라고 보는데. 네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봐. 정말 그런 잡다한 이유들 때문인지 아님 네가 아직 재부랑 헤어질 준비가 안 된 건지. 그런 거 아니야 진짜.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 그래? 네가 그렇다면 뭐 그런 거겠지만. 참 쉽지가 않다. 남자랑 여자랑 결혼이라는 걸 해서 무난하게 살아간다는 게. 넌 안 마셔? 난 내일 출근도 있고. 에휴, 단호하니. 그래, 그럼 이 백수 언니가 마셔줄게. 싹 다. 아, 준선이랑 가인은 어디 갔다고? 아, 그 형님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으시다고. 엄마도 할아버지? 밤에 있는 중요한 약속이 맨 술 약속이지. 이런 얼어죽으면. 아이고, 좀 대표 위신이 있지. 저희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머니. 투명 인간이라 생각하시고 말씀 편하게 나누세요. 왜요? 방금 뭐라 그러셨어요? 아, 그래. 마음은 안 그러시면서 그냥 하는 소리셔. 흘려들어. 이거 숙모가 할아버지 생신 선물 드리는 거래요. 현경이가? 어머, 이걸 언제 샀대?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지 먹고 살기도 바쁜 애가 뭐하러 이런 거 사? 아유, 그냥 받아요. 걔 입장에서 가만히 있긴 뭐하지. 맨날 애 맡기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헉, 어머나, 오지네. 아유, 이 색깔 이쁜 거 좀 봐. 여보,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아유, 당신한테 딱이다. 어? 마음이 고맙네. 아, 당신이 고맙다고 좀 전해줘. 아, 왜 벌써 있냐? 좀만 더 먹지. 아니야, 많이 먹었어. 아, 전 옷 좀 갈아입고 나올 테니까 잔앞에다가. 아이고, 알아요, 알아요. 밥이랑 밑반찬이랑 싸놨어, 벌써. 정난 할배한테 갈 거 아니야? 아유, 송영 닮아누라 하루 이틀에 내가. 아가씨, 미안한데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아, 이 건물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2층에 있어요. 아, 고마워요. 왼쪽에 아무것도 없던데. 아, 아니, 오른쪽이요, 아주머니, 오른쪽. 아, 맞다, 오른쪽. 깜빡했네. 고마워요. 예. 그냥 제가 같이 가드릴. 안녕하세요, 배신자 씨. 사돈.